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게 됐네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통해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이 요양보호사 직업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좋고 나쁘다는 피드백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댓글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알게 되고, 정말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 정말, 예, 요양보호사님들, 좀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다는 그런, 과정을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또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주시고,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몫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양보호사의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습도 하고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또 올라온 거 보면요. 저는 정말 동감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그렇다 해서 정말 이 직업은 무슨 직업이다 할수 없다. 정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 또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특히 우리 그 요양보호사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좋은 팁도 좀 주셨어요.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래요. 예.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이거는 정말 솔직한 그런 경험담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또 이 취업이잖아요,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도전하잖아요. 도전한 목표는 뭡니까? 그렇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또 이런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네, 진짜 우리의 미래예요. 예, 네, 저도 오늘은 지금 여기 앉아 방송하지만, 또몇년 후, 10년 후,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요양원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의 일들이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에 걸려진 일이다 생각하시고 더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주시고 책임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이 아마 굉장히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해서 좀더 좋은 그런 시각을 또 봐주시고 더좀 요양보호사님들한테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뭐가 죄져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원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그 직업 자체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듭니다. 예, 해본 사람 알겠지만 안 해본 사람 그냥 보면 그 뭐가 힘들어, 그렇죠? 시간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죠? 힘들면 뭐 밥을 먹여주고 뭐 기저귀 좀 봐주고 이러면 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청소도 다 똑같은 청소가 아니거든요. 네, 그 냄새, 또 일을 하면서 다 겪었던 그런 스트레스, 정말 말로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코너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많이 소통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양보호사님을 이렇게 채용하든지 또 그분과 같이 일하시든지 또 그분들이 제가 방문해서 일을 하시면 그런, 보호자들, 또 그리고 가족들도, 대상자 가족들, 보호자님들도 좀 바뀌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면 요양보호사님들이 일을 하실 때도 더 편안하시고 또 자기 직업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고맙게도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비우시다. 예, 네, 그리고 정말로, 예.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르신들 가상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직업을 하기 정말 힘듭니다.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양보호사 취업 이야기, 그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네. 조그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래 하고 있어요. 예,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그죠? 센터에서도 안 써요. 예, 센터도 이미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잘 하시는 분들, 그죠? 좋아한다는. 참 맞는 말씀이요. 참 이분이, 예, 하덕예님이요. 참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빨래 대해드려야 되고요. 목욕 대해드려야 되고요. 또 산책도 도와드려야 되고, 운동도 도와드려야 되고. 정말 어르신들, 특히 치매환자들이 그런 손발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정말 다양하게 좀 보살펴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의, 그죠, 가정에 치매 환자 있다 해도 처음에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잘 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가면요 다 짜증이 나고 힘들어져요. 네, 이거는 사람이 마음이에요. 특히 이런 직업 정신이 얼마나 그치야 뭐, 예, 뭐 이렇게 굉장히 도출하다 해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내심도 한계가 있고, 예, 그 열정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예. 고통스럽다는 걸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더 이렇게 좀 이렇게 뿜어 주시고 표현이 잘안 되냐? 좀 이렇게 잘 그분 마음을 좀잘 케어해 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댓글도 많이 올리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이 직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한테는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들도 물론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 땄지만, 예, 아마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요양보호사 되시려고, 예,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요양원이든지 이런 센터에 가서 일을 해보시고 나서, 정말 나 성격적으로는 못하겠다. 체력적으로 안 된다. 예?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그걸 떠나야 되죠. 네, 뭐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직업이 어떠냐, 뭐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런 경험담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 감을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신금수님, 요양보호사. 제가 일을 한지 1년 차인 68세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좀 오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거기다가 참을성 강함, 인내심. 예, 그래서, 좀 힘들고, 일이 지저분하고, 또 때로는 좀 남들이 무시기 당할 때도 있지만, 그걸 다 참고, 견디시고, 그래서 꾸준히 한 센터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센터든지 요양원에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그 일자리 더 이렇게 좀 확고하게 그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이, 그쵸, 68세예요. 대단하셔요, 68세. 예. 거의 70을 지금 앞두고 계시죠. 참 존경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예. 자, 68세입니다. 뭐, 처음에는 두렵고 마음이 흐려가지 않았는데, 마음을 비우고 사랑으로 어르신들 보살피고 힘든 부분을 예, 돕는다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직업을 받아들이시고 또이 직업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도 있죠. 저도 이거는 송스프링님이요. 저는 63세로 요양보호사 5년 차입니다. 5년이면 많이 하셨네요. 예, 50대부터 하셨네요. 예, 자격증 받자마자 취업했는데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마음가짐. 참 이것은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시는 곳 주민 자치센터의 일자리 센터에서 신청하면 취업이 쉽습니다. 예, 또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취업 힘들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바로 이제 소개하신 곳 주민자치센터 일자리 센터가 있답니다. 그쪽에다 연락하면 쉽게 이렇게 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죠? 힘든단 그런 힘들고 참을 힘들다, 어렵다, 뭐, 예, 저 인격적으로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댓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시간적으로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제가 지금 댓글이요. 한번 댓글 제가 한번본게 아니고, 여러 번 보고, 제가 이 댓글 올라온 지 3주 전 됐거든요. 저도 그냥 뭐 시간 때운 게 아니고 많이 생각했어요. 다른 그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많이 보고 지금 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직업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그런 반응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 달라요, 주인이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죠. 예, 같은 지역이라도 여기 요양원하고 이쪽 요양원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제가 뭐 신청해서 일하신 분들 그죠? 방문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가족하고 그죠?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분들이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해서 이 직업이 정말로 나쁘고 응? 대상자들 정말로 다 못되다 이건 아니에요. 요양원 그 뭐죠? 보스들이 다뭐 너무 사람을 학대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요양원이든지 그 센터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수? 바꿔야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바꾸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뭔가 하면 자꾸 자리 뜨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그몇분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해본 결과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격증만 내밀고 와서 본대요. 하고 한 달이 안 되면 그냥 실증을 내고 차증을 내면서 저 간대요. 가면 그 근처에서도 반대 이어가 또저 뭐죠 옮겨간대요. 그래서 옮겨가는 사람들은 늘 옮겨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요양 그 뭐죠 요양원 그 요양원이 뭐 원장이랄까 예 그런 분들도 다 이게 서로 다 이렇게 연계가 있잖아요. 그분들 다 그런 그 연락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누구누구 또, 당신 그쪽 갔지? 아, 그분이 여기 있을 때도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악이죠. 그러면 이미지가 점점 안 좋게 되고, 그냥 그쪽에서 받으면서, 당신이 우리인데 와도 아마 한달못버틸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당신한테 개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보수 입장하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 많이 좀 달라요. 네. 운영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잖아요. 직업이 네가 알고 왔잖아요. 배웠잖아요. 이런 일이라는 거는 당신은 알고 온거 아니에요. 실습 이런 과정도 통과했고, 예. 네. 그러면 여기 와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응?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일인데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것도 봐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 식사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세수하는 거, 틀니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씻고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청소, 응? 그, 룸 정리, 침대 정리, 뭐, 다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요양원까지, 온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가정에서,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돌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힘들어서. 특히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는 말을 잘안 듣잖아요. 예. 식구들이 너무 질려서 너무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 오니까, 거의 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 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또 많은 그
대상자 가족들은 요양원을 넣어도 모시잖아요. 치매 환자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이런 그 믿는 구석도 있지만 한 가지는 더 불신하는 데도 있어요. 또 가끔 그 뉴스나 또 이런 유튜브에서도 보면 막 요양원에서 막 어르신 때리고 학대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또 이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요양원이다 바뀌었어요. 근데 안 좋다는 이런 뭐 그런 뉴스들이 뭐 보면 그냥 다 자기 집, 그죠? 자기 가족이 학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이든지 특히 요양보호사들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상자들 집에, 그죠? 방문 케어하면 그 가족들이 특히 우리 요양사님들한테 태도가 좀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문제예요. 그건 우리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요양보호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물론 안 좋은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많이 이렇게, 뭐, 바뀌어야 되죠.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직업 관리, 직업, 이런 뭐, 교육, 꾸준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요양보호사님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옛날보다는 수준이 엄청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그런, 뭐, 개념이랄까요? 직업관이든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치매 환자들하고 어르신들 가족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요양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요즘은 다그 교육받고 나서, 그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직업을 선택을 했다면은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그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믿고 존중해 주는 것도 참 우리 사회적으로도 참 덕이 되는 거지 불신이 시작하면요 결국은 불신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도 네. 안 좋으면 안 좋은 이런 소리를 미치고, 그죠? 또 자기의 권리, 또 자기의 대우에 대해서 당당히 주장하시고, 예. 정말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센터든지, 요양원이 안 좋으면, 예. 뭐, 어쩔 수 없이 바꿔가야 되죠. 예. 다, 이거는 다돈 벌고, 그죠? 다 자기도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인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내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택했으면 내가 좀 즐겁게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내가 이걸 계속하는 거지. 아니 이거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쌓이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 몸이 힘들면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본인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예. 우선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건강에, 그쵸? 아주, 그 뭐죠?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되니까, 좀 좋은 센터 이렇게, 예, 뭐, 골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괜히 뭐, 일정 뭐, 또그 보수 입장에서는 자꾸 자리 뜬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요양보호사님이 우리 센터에 와서, 우리 요양원에 와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왜 다른 데로 가려고 할까? 왜이 직업을 그만두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취업이 더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자격증은 땄는데, 일은 하고 싶은데, 아니, 전화하니까 다안 받는데요. 다 사람이 찾다고 한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죠? 이지스님이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저희 고모님은 아리아케어 동작산동 센터에 등록하셔서 만족하시면서 어르신 모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리아케어가 국내 제일 큰 제가 방문 프랜차이즈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근무 환경 그리고 급여도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걸
네, 여러 번 봤어요. 참, 이거 희소식인 것 같아요. 좀 이런 곳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작동이 있나 봐요. 동작상도센터래요. 자기 동네 다니는 게 제일 좋죠. 먼데 다니는 건 너무 힘드시고. 하지만 이런 좋은 정보도 있으시니까, 예, 잘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름은,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방문, 예. 프랜차이즈래요. 요양보호사님이 근무 환경이 좋대요. 그리고 급여도 잘해준대요. 중요하잖아요. 환경 좋아야 되고, 어때요? 돈이 중요하죠. 급여를 잘 줘야 되죠. 예. 네. 후하게 주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하세요. 힘내시고. 예. 네. 또, 본인이 또 이런 정말 답답하고, 예, 네. 막 이렇게, 화가 나, 화병이 걸린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너 통해서 소통을 하시고요.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이렇게 내뱉고, 그리고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직업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본인이 여기 맞다고 생각하시면, 또 본인이 연령대나, 또 본인이 뭐 집에서 예를 들면, 그냥 몇십 년 동안 집에서 애들만 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또 나가서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봉사 활동을 하신다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좀 베푼다는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취업이 되면 돈도 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취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때요? 어르신들 갈수록 많아집니다. 정말 전철 한번 타 보시면 아시겠죠? 노인들이 이제 노인석만 앉아 계신 게 아니요. 이쪽도 다 오셨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장수 시대잖아요. 그만큼 장수면 또 뭐죠? 치매가 동반이 됩니다. 치매면 어때요? 가족에서, 가정에서 케어하기 힘들어요. 예, 한계가 있어요. 가정 케어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거의 다 요양원 쪽으로 모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 투시가 이래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취업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단지 나하고 이 직업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옆에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가족들이 뭐 본인한테 이렇게 강요하면 그거는 그 가족 문제지만 그죠? 사회적으로 당신이 꼭 나가서 응?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응? 노인들 케어해야 합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앞으로나 그죠? 지금이든지 그죠? 마찬가지요. 항상 존중을 받아야 돼요. 네. 무시당한다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감사합니다.